누리호 3차 발사가 일단 연기됐습니다. 제어 컴퓨터 간 통신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였는데 누리호는 일단 기립 상태로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와 관련한 오태서 과기정통부 1차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과정 중 저온 헬륨을 공급하는 밸브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 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에 통신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하루 전인 어제 오전 발사대로 이송해서 기립 후에 발사체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엄블리카를 체결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 해당 문제는 그 기존 점검 과정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오늘 발사 당일 오후 3시경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밸브 자체는 문제가 없어서 수동으로는 작동이 되지만 과정 자체가 밸브 운영 시스템 자체가 피해로 저 자동 운영 모드에 가면 다시 문제 이상으로 해서 중단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6시 24분으로 예정된 발사는 취소하기로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발사체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현재 평가되고 있어서 발사체는 기립 상태를 유지한 채 오늘 중으로 항우연 기술진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제작한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의 문제 원인 분석 및 해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발사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오늘 저녁에 이루어질 시스템의 문제 원인 파악 및 해결 여부에 따라 달려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발사대를 이렇게 기립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내일 오전 중으로 만약에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반 상황을 고려해서 발사 가능 여부를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